최근 영국에서는 희소병에 걸린 아기가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걸 중단하자는 결정을 내려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원이 재심을 하기로 했는데 결과가 이틀 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여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심우섭 기자입니다. 영국 고등법원은 어제 찰리의 부모들에게 실험치료의 효과를 입증할 추가 증거들을 내일까지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를 검토한 뒤 오는 목요일 연명치료 중단 결정을 다시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찰리를 치료 중인 영국 병원이 국제적인 병원 두 곳에서 실험치료의 효과에 대한 새로운 증거들을 알려왔다며 재심을 요구한 데 따른 겁니다. 지난해 8월생인 찰리 가드는 세계에서 단 16명만 앓고 있는 희소병인 미토콘드리아 결핍 증후군에 걸렸습니다. 현재는 심각한 뇌손상으로 앞을 보지도 소리를 듣지도 자력으로 숨을 쉬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지난 4월 영국 고등법원은 찰리의 뇌손상이 돌이킬 수 없다는 병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찰리의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프란치스코 교황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찰리의 부모를 돕겠다고 나섰고 35만 명이 찰리를 살리자는 청원에 서명한 상태입니다. 영국 고등법원의 프란치스 판사는 지난 4월 자신이 내린 결정을 바꿀 수 있다면 기쁘겠다면서도 강력하고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o either United States of America or to Italy for groundbreaking treatment. Mum and Dad say that if Charlie is still fighting, then they are still fighting. 찰리 부모들은 미국 의사가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10%인 실험적 치료를 제안했다며 연명 중단 결정 번복을 받아들여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SBS 심우섭입니다.